안녕하세요. 초보시골로 목사 스트레인지입니다.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동물들을 기르다가 실패하고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는데요. 사실 고양이를 기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름철 저희 집 주변에 출현할지도 모를 뱀 퇴치를 위해서였습니다. 주변의 이웃분들이 고양이를 기르면 일단 집 주변에 쥐가 사라지게 되고 자연히 뱀도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또 고양이는 뱀과 싸워서 이기기도 한다는데요. 실제로 저희 아래집 고양이는 뱀과 싸워서 이긴 뒤에 그 시체를 자랑스럽게 주인집 현관문에 두었다고 합니다. 그런 기대를 갖고 고양이를 기르기 시작했는데 현실은 저의 기대처럼 되지 않았습니다. 이 녀석들이 귀엽기는 한데 또 한없이 게을러 보이더라고요. 저희가 쉬려고 준비한 야외용 의자를 차지하고 낮잠을 자지 않나, 주인이 오라고 해도 들은 채 만취하고 가지 않나, 도도하기가 또 이루 말할 데가 없어서 어쩌다가 한번 안아볼라 치면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. 그래서 그런 이 두 녀석을 라이언 킹처럼 기르기로 작정하고 사냥하기와 격투기 그리고 나무 타기 훈련에 돌입했습니다. 마지막에 한 번을 전화를 했는데요.